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이지입니다. 오늘은 블루본 취약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블루본 취약점이란 블루투스 플러스 에어본의 합성으로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대상 기기를 장악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이 블루본 취약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짝 보시면 첫 번째로는 블루투스 메시 방법, 블루투스 5.0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각 노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인접 노드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로 인해서 장치만 추가함으로써 네트워크가 확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스트 웍입니다. 블루투스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결 요청을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서 연결 및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는데, 저스트 웍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에 입력 인터페이스가 없는 장치의 경우에 최소한의 연결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결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개념도를 잠깐 보시면요. 일반적인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블루투스 기기에 연결 요청을 하고 연결 수락을 해야 연결 수립 및 통신이 됩니다. 일반적인 페어링인데, 블루본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가 연결 요청을 하면 이게 저스트 웍으로 연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상대방 기기에서 응답이 오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연결 수립 및 데이터 통신이 되는 그러한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보시면, 원래 블루투스 기기는 SMP라는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요.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SSP 인증도 하고, DeepL만이라는 키 교환 방식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데, 입력 인터페이스가 없는 장치의 경우, 최후의 연결 방법으로 저스트 웍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블루본은 저스트 웍을 이용을 해서 페어링하지 않고 상대 기기랑 연결해서 공격을 수행하는데, 뭐 원격 제어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파일을 열람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복사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입니다. 이러한 블루본에 대해서 아마스랩이라는 곳에서 8가지의 취약점 유형을 내놨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리눅스 커널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취약점, 이 CVE 아이디까지 다 암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운영체제별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내용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 그 내용이 다 이해됐으면 CVD 아이디까지 암기하는 게두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눅스 커널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취약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눅스의 블루투스 스택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취약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취약점인데, SDP라고 해서 주변 장치를 시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하는 취약점입니다. 이 SDP 약자는 서비스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안드로이드의 BNEP 테더링을 수행을 할때 발생을 하고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0781 취약점이고, 0782 취약점은 죄송합니다. BNEP 펜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펜은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역시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의 마지막 취약점은 블루투스 파인애플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인데, MITM, Man in the Middle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역시 블루투스 파인애플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인데, 스푸핑을 가능케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에서는 애플의 로우 에너지 오디오 프로토콜이라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별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블루본의 취약점에 영향을 받는 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눅스 쪽에 블루투스 스택의 동작 중에 모든 리눅스에서 정보 유출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커널 버전이 이런 숫자가 저희도 중요하죠.
3.3RC원에서 4.13.1인 기기에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안드로이드 OS 사용 기기가 해당이 되고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 9.3.5 이하 버전의 애플 TV 이하 버전 및 애플 TV 7.2.2 이하 버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아래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블루본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신 OS 업데이트입니다. MS 애플 리눅스 제품들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 블루본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다들 업데이트 버전을 내놨어요. 근데 단 안드로이드는 모든 기기에서 패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 미만 기기들은 보안 패치를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본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구글 플레이에서 블루본 스캐너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웜 공격에 지금 내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사용 시는 블루투스를 오프해서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신 블루투스 취약점인 블루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루본의 정의, 그 다음에 저스트워크이라는 연결 방식, 그리고 블루투스, 이 블루본 취약점의 유형, 그 다음에 영향받는 기기와 대응 방안까지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